호주 커뮤니티 센터 김치 수업 한국어 수업. 이 커뮤니티 센터 현관 로비는 카페로 꾸며 놓았습니다. 오늘은 호주 사는 동생이 한국 음식 만들기와 한국어 수업을 의뢰한 후에 미팅을 하는 날입니다. 결과는 감사감사. 5월부터 두 가지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주민센터에서 하는 수업과 비슷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한류 열풍이 느껴지고 우리는 카페에서 스콘과 카푸치노를 시켜서 잠시 티타임 시간을 가졌답니다. 아시안 마트에서 다른 커뮤니티 센터에서 주말 김치 수업에 필요한 재료를 사고 다른 가게에 들려서 점심에 먹을 바게트 샌드위치와 소시지 빵도 샀답니다. 오늘은 행복한 날이에요. 감사한 날입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해피데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